안녕, 네리아즈입니다.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요, 에버미디어 웹캠입니다. 요즘 집에 웹캠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. 온라인 미팅이나 수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노트북에 있는 그런 웹캠으로 좀 버티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가 결국에는 화질 좋은 웹캠을 찾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. 웹캠 한 대로 두 대의 카메라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듀얼캠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버미디어 PW313B 프로페셔널 듀얼캠입니다.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스트리밍하는 하나의 웹캠이다 라고 해서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요.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한 화면에 두 개 베리아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되게 신기한 웹캠이에요. 제품 언박싱을 하다 보니까요, 삼각대가 들어있었거든요. 이런 삼각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삼각대의 웹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데스크탑에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삼각대 자체가 너무 튼튼해서 저는 미러리스에 장착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나 탐이 납니다. 마음에 들어요. 캠이 일단 두 개가 있고요. 개인 정보용 렌즈 커버가 있다 보니까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커버를 닫아 놓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곳 내장 마이크도 있고요. 각 카메라 각도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마주보고 앉아서 상담해도 괜찮고 강의를 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웹툼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라이브 쇼핑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라이브 쇼핑을 진행할 때 제 얼굴도 보여줘야 되고 제품도 보여줘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이게 가능할지 지금 상당히 궁금해요. 그래서 빨리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. 이번 달 라이브 쇼핑도 구독해 주실 거죠? 알람알람. 이 에버미디어 웹캠은요, 이렇게 듀얼 모드 말고 바로 USB 포트를 USB를 꽂으면 일반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을 나눠서 사용하고 싶다면 전용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바로 화면을 바꿔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, 이 화면은 에버미디어 웹캠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가 촬영을 하는 그런 화면을 바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모니터 밑에 보이시죠? 그리고 제 얼굴도 보이시죠? 그리고 화면을 바로 송출할 수 있는 이 기능도 있는데요. 되게 재미있게도 마우스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, 마우스 따라서 이렇게 줌도 되고요. 화질이 너무나 좋아서 일단 제 피부 관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레이아웃도 이렇게 왼쪽에 바꿀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제가 바꿔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바꾸기도 할 수 있습니다.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왼쪽에 보게 되면 동영상의 기본 뭐 밝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뭐 대조나 색조, 농도도 밝기 가능하고요. 필터도 씌울 수 있어요. 우리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이트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뽀샤시한 것도 좋아하고 또 여기에 귀여운 스티커 효과도 넣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돼지도 넣을 수 있고요. 수염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. 얘가 인식을 되게 잘해요. 고양이도 넣을 수 있고요. 효과가 정말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초점도 잘 맞춰서 포커싱도 되게 잘 되고요. 무엇보다도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. 하다 보니까 이게 좌우 밸런스도 바뀌고요.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. 짠! 하게 되면 카메라도 바뀝니다. 왼쪽 오른쪽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화면 방 지저분하게 다 보이네요. 왼쪽 오른쪽 좌우 카메라가 바뀌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처럼 모니터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발색 같은 거 보여줄 때 있잖아요. 저한테는 이 카메라가 너무나 필요했었고 그리고 활용도가 진짜 다양한 그런 카메라가 될 것 같아요. 이 카메라 좀 텀나지 않은데요?
제가 카메라에 관한 이 웹캠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바로 더보기에다가 넣어둘게요. 여러분 더보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실 거죠? 안녕.